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기분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누군지는 알고는 오셨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다 워낙 청명하고 똑똑해서 다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제가 중국에 강연을 나갔다가 질문을 합니다. 강연 마신 분한테 질문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 손을 들어요. 네,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누구시죠? 네, 가로쿠르 질문 제가 받아서 불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작곡가로서 그리고 또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호섭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푸통푸통 살쪄서 잘 얻어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는 사랑 그 노래들에는 자,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따라 불러주시기 하나만 하겠다. 따라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마주치는 눈빛이 잠깐만 잠깐만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뭘 알아? 그게 안되구만. 자, 이런 노래들은 주윤희 씨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싫다 싫어 처음에 사랑해 네, 시작까지 자 그리고 사랑했던 그 심을 틀어놓고 사랑해 찰짝짝 아 이게 찰짝짝입니다. 네. 이거는 한 3일부터 합성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소식인데 네, 서른 도시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술잔을 부딪힌 찬찬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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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고지 사랑을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 이거 춤추는 가슴 아이러니 회장님 우리 시민 중에 수부님들은 사진 안 하고서 노래만 아 사고고시를 회사할 정도로 네 청명해서 잘하던 간에 하나를 잘하면 열 개를 다 잘한다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래요 믿어줄게요 난 사랑한다면 동년바람 불어오면 진짜 안 되는 게 없다. 오늘 강세로 되겠다. 그죠? 네. 최근에는 이제 민수영군의 홍남 네. 그리고 배하연양의 네. 페티오라 네. 이런 노래를 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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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자, 그만 부탁합니다. 네. 첫 번째 노래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들께서 네, 인물도 워낙 출중하시니까 노래 실력도 아마 하늘에 질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노래를 부를 때는 네, 옥만으로 한다 아니면은 네, 인물도 숨겨 크게 부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찬스만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어떻게? 내 이름
기분 정말 좋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왜 문화부 요인을 질문하냐면, 파크로 보면은 TV를 볼 때마다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예, 네, 뭐가 좀 달라요? 멋있다고? 배워라, 배워라. 그 남자분이 많이. 네, 그리고. 자, 저, 같이. 멋있는 것도 좋지만 잘생긴 게잖아, 너. 커졌다고. 내가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러면 나한테 무슨 원하는 게 있는지 아유, 내가 내 보내고 이렇게 착각을 그죠? 사실은 네, 여러분을 만나뵙기 위해서 제가 어제 밤 술을 먹어서 밤새 춤추고 땡겨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얼굴이 예쁘다고 제가 상을 주고 여기는 멋있다, 승리는 자신있다, 여기는 상으로 뭐 뭐라고? 네, 예쁘다. 네, 저런 분을 두고 우리는 뭐냐면 전문용으로 자다가 다 붙인다고 칭찬을 하는 건데 칭찬을 하는 건데 그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칭찬을 하면 뭐 춤춘다고? 네. 아, 제가 태어난지 얼마나 좋게요, 그죠? 네, 좋습니다. 참 이렇게 활기 있고 아름답고 뛰어난 우리 분이 시민들과 함께 하니까 제발지도 반갑고 또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저번에 같이 노래 부르니까 노래라는 것이 확실히 기분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시민의 역사가 한 75년 정도 전 시민과 나이를 묻었네요. 근데 지금까지 75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노래 하나가 별세라는 사람 봤어? 별세 친구에 있는 사람들, 노래 하나가 보고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살면서, 비행이 내가 호랑성에 죽이니까, 남의 열쇠 호랑성에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 만나고. 그치? 맞습니다. 이렇게 여행 만나가서 노래 한 곡을 보고 가면 갑자기, 슝! 하고, 내려가게. 그리고 갑자기, 부친이네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부사장님. 네, 김현동 부사장님께서는 노래 부르실 때 어디로 숨을 쉬십니까? 얼마나, 네, 얼마나 우리의 삼성전자를 키우고 있는 노래를 하셨으면 사기가 뭐냐, 어디로 숨을 쉬십니까? 계속 물어보면 무릎 뛰고 무릎을 벗겨져 있어. 그래요? 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뮤지컬 회장님께서 어디로 숨을 입으로 숨을 쉬신 분이야. 오, 네, 입으로. 자, 우리 풍선들이 이제 의장님께서요. 배에 힘을 주고, 코로 숨을, 아, 배에 힘을 주고, 코로 숨을 쉬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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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힘을 주고, 힘 있게 코로 숨을 쉰다. 그리고 입으로 배우들 회장님께서는 숨을 쉬신다고 김현우 부사장님한테 연구가 숨을 아신다고 장군께서 이 나라를 개성한 분인데 슬기 희망을 찾아보고 제가 매년 연초에 한 해의 운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가서 제가 포진 비결을 넣어놓고 내가 제가 운을 한번 이렇게 써보는데 네, 10월달에 구미에 가면 귀를 만난다고 그랬는데 입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효상 의장님께서 먼저 코로 배를 넣어 힘을 주고 네, 코로 숨을 쉰다고 하시기에 먼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그대 작은 가슴에
그대 자금까지 어떻게 뭐 안을 쓰고 들어가겠는데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게 그대 자금 가슴에 그러니까 자기는 망신처럼 좋겠는데 다 듣는 사람들은 재밌다고 배를 잡고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사람들이 울면 울수록 나는 더욱더 재밌어. 그래서 그런 일부터 한번 망신을 당하고 나면 다시 뭐 작은 가슴이 뭐 무엇이 오가네 이제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도 우리 물건과 같아가지고 안 쓰면 뭐가 쓰러?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목소리를 자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쓰는 방법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쓰게 되면 아무래도 목에 뿌리가 와서 목이 쉽게 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성대뼈 치료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대는 피아노와 같아가지고 악기입니다, 악기. 그러니까 이거는 입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소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대에서 소리를 내고 발음은 혀와 입술만 갖고 발음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대 자원 이렇게 하는 것은 입 전체로 발음을 하는 것이고 입만, 입술만, 그 다음에 혀부터만 하면은 바로 계속 톡 들게 그대 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대 작은 가슴에 시작. 그대 작은 가슴에.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흉내를 하시는 흉내를 내면 그대 작은 가슴에. 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상집에서 하는 거라는 게 고개 향대. 그대 작은 말도 중에 나와요. 시작. 그대 작은 가슴에. 이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구체성이 만드는지 노래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운수를 알 수 있게 되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딱 만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관상입니다. 그렇죠? 네, 관상에서 인지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가지고 어떤 운수를 갖고 있을까 하면 그 운이 어디에 있냐면 손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무슨 산이라 그래? 손금 보는 거 수산, 관상은 이마고, 요 수산이죠. 자 발바닥에 그려져 있는 운수를 보는 것은 적산입니다. 그죠? 요즘 백곡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나오고 건강 상태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소리 음자를 붙여서 음산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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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거나 누구 천 만원 손님을 딱 만나거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국내에 산답니다. 자, 어느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한테 손주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면접시험을 많이 봐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김현우입니다. 저는 학교를 공부했던 것 때문에 학교만 받았고요. 모든 질문 그냥 자판이라고 해서 하시겠어요. 이거 하고 김현우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맞는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게임하듯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를 하듯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 뽑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고 세습니다. 그쵸? 네. 근데 아까와 같이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그리고 자리에 이런 표현력이 뛰어나야 그래야 신뢰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일곱시 선생님들은 소주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느냐? 따라란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아, 그래. 나는 와라. 그렇게 그러는데? 여보세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나중에. 와라. 아,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래. 나중에 그거 와. 그래, 그런다. 어떻게 사실래요? 조용히 이 순간에 가슴에 발을 넣고 한번 가슴에 넣으시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한테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이
이렇게 무심하게 말을 던지지는 못합니다. 내 가족들한테 여보, 오, 오늘 내가 당신이 역시 내가 뽑기를 잘하는 것 같아. 아, 당신 정말 멋있네. 지금도 이렇게 멋있는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멋있을까? 어, 사랑해. 가슴에 말을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래 보는 게 어디야? 아득한 천수를 고생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새끼니까 이해해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랬죠? 네. 오빠가 다 알아. 알아. 이제는 따라서 합니다. 왜 따라서 했느냐?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픈 끝에 병이 들게 되면 누가 경백을 하고 누가 기시작거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 맞다. 구미 씨는 워낙 좋은 동네가 돼서 내 남편이 아파서 들을 눕는다 하더라도 이 어떻게 되자고 와서 참 감격해 준다며. 아니? 아니, 이 어떻게 됩니까? 어. 그래요. 가족이 아프면 누가 기시작거리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35세 인생의 변곡점을 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경제력 있게 내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